여기 진짜로 뭐 하는 곳이니? 죽은 사람들의 생애 마지막 기억을 찍어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죽은 사람들이 막 보인다고요? 예, 봅니다. 저 죽은 귀신들 사진 찍어주는 고스트 사진사입니다. 저는 야한 사진관에서 서기주 역할을 맡았습니다. 배우 주원입니다. 대한민국 주당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이야. 법정 공휴일 정도는 지켜야겠으니까 고객님께 기다리시라고 해.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업자시잖아요. 자영업자는 고객이 필요할 땐 언제든 가야 합니다. 아, 이게 얼마 만에 온 숙면할 수 있는 기회인데. 100년 넘은 고스트 사진관의 7번째 사진사입니다. 자꾸 귀신들이 난폭해지는 거 저주와 관련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사진기에는 아주 깊은 저주가 걸려있다. 사진사 중 그 누구도 35회를 넘기지 못하는. 사진관뿐만 아니라 집안 대대로 35회를 넘기지 못하는 단명의 저주까지 걸려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 뭐예요? 당신 뭐야? 여기 어떻게 들어왔어요? 문 열고 들어왔죠. 제가 열어주지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은 여기 못 들어와요. 저는 들어왔는데? 한 봄의 캐릭터를 만나면서 한 운명에 도전해보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 여자 정체가 뭐든 이제 상관없어요. 귀신 안전지대, 지금은 유일하게 숨쉴 수 있는 구멍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야한 사진관에서 한봄 역할을 맡은 권나라입니다. 야한 변호사! 야한 변호사야! 한봄이라는 캐릭터는요, 노상방뇨, 택시요금 먹튀, 길거리 시비, 술집가운, 보고배정. 이렇게 다들 법을 필요로 하는데 날 필요로 하진 않네. 한때는 잘 나가던 검사였지만 지금은 수임 하나 없는 그런 생계형 변호사예요. 이야, 의뢰 3건이나 잡았네. 아, 나 이러다가 너무 빨리 유명해지는 거 아니야? 잘 부탁합니다. 변호사 한봄입니다. 이상한 세입자 서기주와 우연히 또 엮이면서 귀신들을 또 보게 되는데요. 뭡니까? 거기 써있잖아요. 그쪽 고소한다고요. 주거 침입죄. 그러면서 같이 그 사진관의 저주를 풀어가기도 하고, 그런 따뜻한 캐릭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인수라고 합니다. 고대리라는 인물은 귀신이 된 지 3년째 되는 인물입니다. 귀신은 인간들의 물건을 만질 수 없어. 아, 물론 나같이 특별한 이승생활 3년차 귀신은 잡을 수 있어. 가장 큰 버킷리스트인 소개팅을 하는 게 마지막 한으로 남아있어 그걸 이루고자 이승을 못 떠나고 있는 귀여운 인물입니다. 요즘 유치원생들도 연애하는데 모쏠이 뭐니? 모태솔로라뇨! 이래 봬도 저 첫사랑 있습니다. 그 여자 찾느라 3년간 이승 못 떠나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남구라는 역할은 죽은 지 31일 된 햇병아리고요. 아, 이쪽은 백선생님. 그 사진관을 지켜주시는 분이고요. 차는 뭘로 드시겠습니까? 커피? 차? 그 디카페인입니다. 지금 야한 사진관에서 아주 자잘한 임무와 문 밖에서 또 가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야, 넌 무슨 백수가 월세가 어딨어? 너 누구 편이야? 네 편이니까 이 새벽에 네 술친구 해주고 있겠지. 봄의 절친한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아, 소여사, 그 일이 잘 되는 날도 있고 뭐 안 되는 날도 있고 뭐 그런 거지. 우리 사이에 진짜 정없이 1억이야? 나는 오늘부터 너를 호직에서 타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야. 에휴, 로스쿨에서 날고 기던 놈이 겨우 구직 하나 마련했다고 좋아하는 것 봐라. 아니에요, 그냥 복하주세요. 그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사진 합성한 것만 가지고 처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또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니 막연히 슬플 것 같지만 아주 즐겁고 감동적이고. 나 사실은 검사도 잘렸고 할머님 그렇게 귀하게 지켜줬는데 내가 이것밖에 되지 못해서 미안해. 삼촌, 우리한테도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올까? 오빠 아직도 오세요. 저는 대본 리딩하면서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눈물을 많이 흘렸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선생님 혼자께서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제가 느꼈던 감정과 이야기를 시청자분들께 고스란히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멋진 선배님들과 좋은 촬영 스태프분들과 함께 즐겁게 만들어갈 예정이니까요.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